자, 저거 왔거든요. 일단 조금 바뀐 거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하철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1번 역백로 버튼으로 히트버스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그 히트버스트 누르면 이렇게 사자를 딱 찍어요. 사자를 찍으면서 이제 캔슬이 된대요. 그래서 그 캔슬이 뭔가요? 모르니까 이제 사자를 찍자마자 카즈야가 이크죠?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앞으로 달려나가요. 막 그걸 캔슬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슬하는 순간 그 나가는 기술이 여러 개인데, 제일 제가 먼저 알고 싶었던 거는 히트버스트 쓰고 나서 이 그거 있잖아요.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님들. 아, 히트버스트를 두 개를 주는데 두 개를 다 써버리네. 자, 1번 이 더블 어퍼 있잖아요. 이거 이게 저는 어떻게 쓰는 건가 싶어서 그냥 영상에서 본 그대로 무릎 흉첨 1타를 맞추고 그냥 6부 찍기를 써봤어요. 근데 6부 찍기를 써도 더블 어퍼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토네이도처럼 올라가게 되고. 어, 이거다.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거, 이거. 네, 데빌도 그 상태에서 그냥 더블 어퍼가 나오고, 방금 이거 있잖아요. 자, 더퍼 다음에, 이 사람이 플레이 한 게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 역백로 누르면은, 바로 이게 이렇게 찍어요. 사자로 찍고, 여기서 앞으로 두 번 하면은 캔슬해서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캔슬해서 안 뛰어나간 거예요, 지금. 안 뛰어나간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조금 슬픈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픈 게, 나락 쓸기 2타가 없어졌어요. 다리로 두 번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쓸기 2타가 없어지고, 이 신달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부분이죠. 이거. 제가 이거 알아내리려고 이게 한참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 기술표도 보고 다 해봤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밟는 이거 하면은 상대의 자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 발동 조건은 저기 이제 히터버스터에 있는 이거 이펙트 있잖아요. 비가 내려가는 듯한 이거. 그리고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얘기해 줬는데, 상대를 이렇게 공격해서 가드시키고 이러면은 저 게이지가 거의 안 떨어지는 수준이래요.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원잽 이렇게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상태일 때 저 밟기를 쓸 수 있고, 제 기억에 커맨드가 1양발인가? 1양발이었다. 1양발. 1피 기준 1양발 하면은 저 밟기가 나가거든요. 그 카자가 저거 게이지 있을 때 밟고 대각선 누르면 이제 바로 웨이브가 나가는데, 그 웨이브에서 이제 풍신 아니면은 나락을 걸 수가 있어. 저게 진짜 무서운 기술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득인 상태에서 중단 풍신을 맞을래, 아니면 이제 나락을 맞을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 히트버스터 상태일 때 좀 뭐랄까, 카즈야의 무서움을 좀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좀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히트버스터 상태에서 1 양발로 지뢰진 밟고 이득 상황에서 풍신을 나락으로 상대 멘탈 붕괴 가능. 예. 진짜 붕괴 가능할 것 같아요. 저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락광 그 뇌신 맞추고 벽광 묻었는데 또 거기서 나락광 헤븐즈 딱 넣어버리면 여기서 일단 풍신 맞아도 큰일 나는 거고, 저 나락 맞아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 기술 난 이 기술 어떻게 쓰는 건가 또 계속 찾아봤는데, 이 기술이 또 조건이, 저 방금 저 게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3양발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3양발 하면은 저 기술이 5탄인데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알아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을 못 해본 게 이제 시간이 그때 25분밖에 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연습 모드 이런 게 없어요. 그 베타 테스터 현장에 연습 모드가 없고 그냥 그 앞 사람한테 한 대만 맞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히트버스일 때 써봤는데 살짝 그 리로이 지팡이 있죠. 그러니까 레이지 드라이브 느낌이랄까. 그래 레드와 리로이 지팡이 느낌이랄까. 기가 있는 상태에서만 그 3 양발 누르면 알아서 이제 라스 더블 펄스 1타 쓰고 탁탁탁탁 이렇게 쓰거든요. 카즈야가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죠 기가 있을 때. 근데 제가 확인을 안 된 거는 1타 맞으면 전타가 확정인지 그리고 커맨드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 양발만 누르니까 알아서 그 도중에 끊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저 기가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 카즈야 신 5단? 신5단이라고 저 신5단인데 이게 히트버스트 상태에서 한 양발 입력시 알아서 나감 리로이 지팡이 또는 레드 느낌.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이 기술. 예. 그리고 좀 특이점이 보면 이 그 뭐지? 히트버스트가 되는 기술이 몇 개인가 있어요. 그 뒤오른발 누르면은 카즈야 뒤오른발 누르면 인선풍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그 날개가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그 날개 딱 왜 생겼다가 없어질까 생각해봤는데 그 히트버스트 캔슬이 되는 기술이 날개가 잠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 오른손 누르고 캔슬해서 뛰어나가면은 이크죠 이러고 인선풍 쓰고 아밤 누르면은 이크죠 이러고 그 기술이 이제 잠깐씩 이렇게 날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나락슬기 2타 없어지고 나락슬기 2타째가 신달킥으로 바뀌었어요. 아 레이저스 저도 이제 딱 한번 맞춰봤는데 이제 헤드셋 쓰고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제작하신 분, 그 프로듀서 분도 카즈야는 진짜 그 기합 놓고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뒤향선하고 안 뛰어가봤네.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군요. 그런 심리가 되네. 이제 거미줄 쓰고 뛰어나간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이제 3명발 누르면 하단 나가는 거. 아 바로 저렇게 강제 심리를 넣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 기를 쓸 수 있는 히트버스트가 한 라운드에 두 번 쓸 수 있대요. 예. 그리고 그 변신 눌러봤는데 7 양손 누르면 전 변신할 줄 알고 해봤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레이저 쏘더라고요. 와 진짜 레어 멋있어진 것 같다. 와 근데 이런 좀 성광 이런 효과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범위 아 개구리네. 개구리다. 발동이 느려가지고 강지네. 전 개인적으로 나락슬기 2타 좀 이렇게 간간히 활용하는 좀 편이었거든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많이 슬펐습니다. 좀. 아, 워라벨 추구함님 감사합니다. 저 방금 봤죠 이거 날개 생기는 거. 이렇게 그 잠깐 날개가 펴졌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있는 기술들은 다 이렇게 그 캔슬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기술들인 거. 그쵸 콤보 되고 좋았는데. 살짝 루갈 같기도 하다 저 장풍 나오니까. 이제 뭐 영상은 저기 뭐 여기까지고요. 그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나열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적었던 게 뭐가 빠졌지? 아 신스크루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예.
카즈야, 우리의 그 뭐랄까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주던 그 안정성이 높았던 신스크류가 없어졌습니다. 신스크류 삭제됨. 뒤 5손 왼손 이게 없어지고 그 뒤 5손 양손하고 양손이었나? 이거 누르면은 뒤 양손 삐우하고 이제 레이저 나가는 거 있죠? 그 콤보로 바뀌었어요. 뒤 5손 왼손이 아예 삭제된 점. 예. 그게 좀 아쉽고. 레이저 콤보로 변경.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적었나? 인간 상태에서 덮어 나가는 거. 그리고 기상 양손이 그 이제 반창문? 이렇게 카즈야 웨이브 이렇게 해서 반창문 여는 거 있잖아요. 살짝 준호밍기 성능을 가진 거. 그게 이제 그 일반 히트하면은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밀려나는 건 똑같은데 좀 버프된 게 카운터가 나서 넘어뜨리면은 이제 처음에 이 기술 나왔을 때 그 상대방 넘어지고 뻥발 확정했잖아.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8에서는 반창문 카운터로 넘어지면 그 고꾸라지고 그 모션 그대로 넘어가고 아마 오발이 확정이에요. 예.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와, 나이스. 좀 이런 느낌이었어. 아, 고맙습니다. 아주. 카운터시, 전처럼 뻥발 확정으로 볼 때. 카운터시입니다. 카운터시. 일반은 아니었어요. 그, 처음에 저 상대해 주시는 분이 킹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제가 카운터로 맞아서 넘어진 건가 확인해 보려고 죄송한데 저 뭐지 그 일본어로는 키차지를 오늘 알았어요. 저도 키다메라고 하더라고요. 키다메 오네가시테 이데스까 아 이데스요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딱 버튼 다 눌러주더라고요. 다 눌러서 양손 눌러본 결과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뻥발까지 확정된 거 보고 와우 싶었죠. 이거는 아무도 예, 카즈야 유저가 아니면은 못 알아내는 거잖아요. 난 맨날 이제 저도 영상 봤죠. 봤는데 이런 거까지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거는 예, 2점인 거를 찾아낸 거고 PS5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거가 기원초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 원래 기원초부터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리 해도 이거 뭐야 패드로 해가지고 기원초를 못 쓰겠는 거예요. 기원초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저는 베타 테스트 하면은 이제 영상 찍어서 기원초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쇼츠로 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들어가니까 대회장에서도 아직 이게 그 개발 중인 단계고 영상과 사진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공문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에이 이걸로 절대 기원초 때려주고도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근데 이게 그 맨날 유튜브로 봤을 때는 그 이해 아 벽 콤보 얘기 안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벽 콤보 얘기 안 했네. 벽 콤보가 그 저기 뭐야 이거 영상 한번 보면서 볼게요. 이제 입력은 4번 하는데 모션이 5번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저기 로케 있었어요. 예. 내일까지 할걸요. 근데 내일은 저는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해봤어요. 20분 정도 동안. 커맨드 진짜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커맨드 비슷하게라도 맞추시는 분 제가 바나나 우유 보여드릴게요. 진짜 나 상상도 못한 커맨드였어요. 진짜로. 아! 이걸 안 써봤네. 아, 이 명승 이걸 안 써봤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 보질 않았네 내가. 요거 안 써봤네. 원투포스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예. 원투포스리는 그대로 있었어. 근데 요걸 안 써봤네. 아까 말했던 이거 2탄은 저기 나락슬기 2탄 하면은 이게 나가는 거고. 아, 요것도 못 써봤어요. 이거, 아씨, 이거 안 써봤네. 이게 제가 횡양손인 줄 알고 횡양손 해봤더니까 이게 나가더라고. 요렇게 나가더라고. 그냥 창문 열기로. 횡양손 해봤는데 요렇게 바뀌었더라고. 횡양손 하면 데빌 창문 열기가 나가. 인간 상태에서도 네. 요게 나가고 트레일러 보니까 바로 나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3단이 없어지고
뒤 오른손 양손 저게 양손이에요 이게 양손 뒤 양손 양손 하면 저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신하고 그 인간 상태에서 그 데빌 쓰듯이 더블 어퍼 쓰고 여러분들 이 커맨드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맞춰보세요 진짜. 근데 이게 찾느라 좀 걸렸어요 시간 이 기술 찾느라 좀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술표를 거기서 그 와자효라고 하더라고 일본어로 와자효에도 그 저게 있긴 있었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저게 그 에버 반바퀴? 오빨 오빨 아니에요. 아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 3 양발 5손 왼손 5손이에요.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3 양발 5손 왼손 5손. 그래서 그냥 3 양발 누르고 그냥 이렇게 갈기면 돼요. 그냥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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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기면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3 양발 누르면 일단 이 그 뭐랄까 로우 양발 앞 양발처럼 따닥 나가고 그 여기서 탁탁탁탁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기술이 웃긴 게 4타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인데 여 넷 맞추고 여기서 이 우리의 그 카즈야는 지금까지 벽 콤보 타수가 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섯 방이었어요. 어떻게 다섯 방이 되냐? 뿅 하고 올라와요 이거 불이 뿅 하고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까지 다 5타더라고요 데미지가. 와 거기서 진짜 앞으로 뭐 몸지랄이나 그리고 그거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기술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외종 1타하고 육부 발하고 저연권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게 야 여러분들 그 사람이 때리는 불, 그 주먹이랑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랑 뭐가 더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벽콤보는 이걸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점 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저는 너무 뭐랄까 좀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아 별말이 바로 감사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카즈야 기술이 지금까지 재미는 저기 잠시만요 예 그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카즈야 벽콤보가 이제 흉첨 쌍돌 1번 그리고 뒤 몸지랄하고 뭐 저렴권이나 육부발이나 그리고 육부발하고 이거 이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여러분들. 어 진짜 뭐 수년 동안 그 벽콤보 넣다가 갑자기 이런 와 이 신세대 벽콤 쓰니까 어? 와 이제 카즈야도 좀 뭐랄까 이 DLC 같은 느낌이 난다 요런 좀 괜찮은 느낌? 네 재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픽? 이 캐릭터의 피부가 움직이는 그 떨림? 머리카락? 이 캐릭터의 나이? 옷? 액세서리?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하잖아요 철권세븐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면 다시는 철권세븐 안 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지금 너 접어라 하면 진짜 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정말 세븐보다 100만 배 재밌어요. 예.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새로운 벽호 못 때리고 야 흐흐흐흐 하고 데빌 아까 말했던 이거 이렇게 카운터 걸어놓고 이 역백로 눌러서 사자 찍는 게 히트버스터의 시작. 여기서 뛰어갈 수도 있고 안 뛰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안 뛰어갔죠. 안 뛰고 신삼단 쓰고 신달킥 이행 레이저 이야씨 이걸 안 써봤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요건 제가 안 써봤어요. 있는지 깜빡했네. 예, 요런 게 있고 그 앞앞 오른손 누르면은 그 아까처럼 히트버스터 발동인데 아밤 누르면은 캔슬 안 하고 뛰어가서 때릴 수 있는. 예. 여기가 생각보다 많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양발. 그 새로 나온 그 뭐야. 양발 쓰면은 알아서 나가는 기술. 거미저 쓰고 뛰어가서. 어! 이걸 안 써봤네. 이거 어떻게 쓰노? 저. 아, 히트버스 때만 쓸 수 있는 건가? 제가 그 변신을 시도해봤어요. 변신을 시도해봤는데 자꾸 레이저가 나가더라고. 아 이건 아마 제가 이제 못 해본 것 같은데 히트버스트 게이지가 있을 때 변신을 누르면은 예, 들어라 하면서 이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라 그리고 이거 찍기는 그 뭐지 그 육부 그 손을 놓고 찍으면 다르게 나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을 더블 어퍼 유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가고 예전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 헤븐즈 이렇게 바뀌었어요. 레이저 아츠죠. 그냥 이제 철권 저기 뭐야 그냥 그 프로 선수들도 와서 잠깐 하고 다시 대회하러 가고 이런 느낌이었고 웬만하면 저기 진짜 일반인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었어. 아 웨이브 그게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실험해 봤는데 지뢰짐만 하고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3 누르면 웨이브가 나가요. 3 이렇게 막 6엔 이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지뢰짐 밟고 3 누르면 알아서 웨이브가 타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초풍은 못 쓰고 끌풍 아니면은 나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나가는 모든 형태는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맨날 이 끌풍 쓰니까 아니 뭐 다른 건 왜 안 쓰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써봤는데 나락이 되더라고요. 게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브금 바뀌고 배경 바뀌고 이제 캐릭터의 그 신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지금 개발하시는 분이 그 맨날 인터뷰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름이 저기 아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랑 오늘 저기 친추했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캐릭터 이렇게 막 여러 신기술 나오고 하는 거 좀 되게 신박한 것 같다. 근데 이거 만들 때 좀 머리 아프지 않냐 하니까 그분이 뭐지? 아 이거 맨날 저 사람들이랑 회의하면서 만들기는 한데 근데 너무 이걸 또 뭐지 신기술 많이 넣어버리면은 철권 같지 않아서 유저들이 싫어하고 근데 또 너무 안 넣으면은 또 아무 변한 게 없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 그 말도 이제 좀 맞는 말인 게 이제 그 말을 너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쏠린다 해야 되나? 제작하다가? 근데 지금 제가 진짜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본 거였어요. 이제 카즈야는 객관적으로 봤는데 아 제가 카즈야 유저라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저 지뢰진이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거 쓰고 끌풍이랑 나락 써버리면은 솔직히 막 그 엠페러 태킹까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막 좀 싶었어요. 너무 사기가 아닌가. 무빙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았어요. 막 그런 뭐 움직임이랑 뭐 캐릭터의 무거움이랑 이런 게 그냥 세븐이에요. 세븐인데 그래픽이 엄청 좋아진 세븐. 예. 데빌 모드일 때 예, 그것도 똑같았어요. 예. 데빌 모드일 때 중단. 그리고 아 그것도 해봤어요. 그 우종 앉아서 맞고 덮어도 그대로 되더라고요. 놀지는 거리 요소. 에 맞네 그거 안 되겠네. 이거 안 잡았다. 데빌 안 상대 앉은 상태에서 우종 히트 시 덮어 확정 건재. 이게 은근히 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앉은뱅이들이 좀 요즘 많아가지고 우종 맞춘 다음에 앉는 거 보고 좀 사나이력이 강한 사람들은 초풍을 넣는데 저는 팔할 때 그냥 확인부터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쫄보해가지고 그냥 덮어 넣어봤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이 10번까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요. 예.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이거? 보기 힘들었겠다. 아 이타 신탈킥이 훨세죠. 예, 이타 신탈킥이 훨세요. 훨세고 그거는 좀 맞으면은 좀 뭐랄까 데미지가 이렇게 내가 조금 아픈 느낌인데 나락광은 그냥 옛날에 그런 나락광이에요. 예. 살짝 그 신탈킥 1타보다는 안 센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킥 콤보 안 돼요. 예. 그 스태프가 또 알려줬는데 아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그 하이킥의 모든 콤보가 안 되게 바꿨대요. 예. 카즈야가 하이킥 카운터 나면은 그냥 이렇게 으 하고 날라가요. 그냥 예. 날라가요. 저는 그때 오히려 좀 좋아진 거라고 느낀 게 좀 리차오랑 만나면은 그 하이킥 두 번씩 쓰잖아요. 막 헛헛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헛헛 때 이제 두 이타치 맞아도 콤보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안 되게 공평하게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뭐 괜찮아진 게 아닌가 싶어. 카즈야도 하이킥 콤보가 있어가지고 막 근데 12였어요 얘는. 11이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11 12다 없앤 게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닌가. 예, 하이키코모 삭제 적을게요. 예. 콤보 전부 삭제.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사자 찍기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 찍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래 왼발도 있었고, 지배각도 있었고, 태세 있었고, 육부 발 있고. 만나서 반가웠어. 아이고, 인생은 끝님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카즈야를 해본 느낌으로는 뭐랄까, 이제 카즈야 유저들이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즈야의 느낌은 세븐에서는 진짜 카즈야 저기 뭐야 쭉 했던 사람 아니면은 안 하는 느낌의 캐릭터거든요. 왜냐면 요즘 뭐 팽웨이 뭐 자피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더 훨씬 조금 솔직히 대세잖아요. 대세인 캐릭이잖아요. 근데 살짝 대세인 느낌이 8에서는 이 카즈야가 모든 남자들의 로망 캐릭 1등 캐릭터였잖아요. 카즈야 유저들이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스펙이면 대회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즈야가. 예. 저 밝기 저 하나 때문에 교란되는 게 엄청 너무 머리 아프고, 그리고 예, 막 끌풍이었는데 마이너스 10이어도 딜교가 손해가 아니죠. 10프레임 뭐 딜캐 맞고 하단이랑 나락 이직할 수 있으니까.